강해진 선수가 됐습니다. 아바리의 토스 역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돌파. 그리고 그래서 외곽 슛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가 반대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직접 던지나요? 오! 토스. 56경기 연속 석점. 미드레인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게이치 않고 계속 적절로 시도하라고 주문을 하네요. 그럼요. 유니폼 가슴 부분을 만졌어요. 네. 직접 갑니다. 아바리의 토스.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 선수가 정말 좋거든요. 네, 부상 이후에 복귀해서도 사실 처음에는 좀 컨디션을 끌어오는 게 힘들죠. 때문에 이렇게 경기를 쪽으로 모는 디펜스를 하네요. 김영현. 나가는 전반에서 턴오버를 6개를 했고 고영키로서 턴내낸 이후에 득점을 속공 득점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도 마지막에 치는 않은 턴오버를 보여주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현대모리스가 의외의 골에서 좀 두드려 맞췄거든요. 네. 아바리의 토스 멋진 무브 이후에 멋진 득점. 네, 지금처럼 이 사임 이우성 아바리 토스 거쳐서 게이스프림. 네, 자존심이 있네요. 밀어붙입니다. 게이스프림. 그런데 여기서 볼을 흘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프림 선수가 생각한 것보다 안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에서 조금 더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나는 겁니다. 네. 네, 굳이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울산 현대모비스의 자유투 성공률이 67%, 고양 캐롯이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정현. 네, 67%도 굉장히 안 좋은데 38%. 네. 사이먼의 스텝백 석점. 네.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스피드는 떨어지만 정확한 슈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사이먼의 묵직한 한방과 함께 5점 차 간격. 그리고 패스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긁어내고 있는 볼이. 이정현 살려냈어요. 여기서 아바렌토스에게 돌아가는군요. 네, 현대 모비스의 행운이 딱 지금. 네, 좋은 슈트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자, 두 팀이 공격 템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바렌토스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라운드 4쿼터 출발하겠습니다. 게이스프림. 사이먼 쉽사리 밀리지 않습니다. 아바렌토스 돌파 시도 백샷. 네, 4쿼터 시작을 알리고 있는 아바렌토스. 네. 52, 7점 차입니다. 네, 지금 파티오 선수가 슛을 위해서 벤치로 들어갔는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좀 낯선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 또 어떤 장점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신민성 노루패스. 대단한 공격 범실이 늘어나는 겁니다. 네, 현대 모비스 카드 선수들은 함지훈 선수의 포스트업 일대를 봐줘야 될 겁니다. 네. 자, 여기서 파울이 지적되네요. 네. 파울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고양 캐롯의 바깥쪽에서 게이스프림. 아바렌토스. 노루패스. 하지만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울산현대 모비스인데 여기서 파울이 불립니다. 성일성을 던지는 과정에서의 파울. 네, 아바렌토스 선수 영리하네요. 시도할 거라 생각했는데 네. 바로 올라가 버렸어요. 네, 영리합니다. 예. 농구를 누구한테 배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잘 배웠습니다. 예. 오늘 뭐 패스의 정확성은 약간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득점력을 보여준 정춘삼. 사실 저도 같아요. 네, 아주 냉정했어요. 갔어요. 예, 저희를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맞아요. 아바렌토스 역시 좋은 패스. 골. 오늘 경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예. 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고양 캐롯 이제 코치진들이 모두 다 뛰어나와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 미스매치입니다. 이정수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흔들어 봅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스텝백 석점. 짧았습니다. 아까워요. 자, 이제는 내친기 차. 네, 승부처에서 3점슛을 맞는 거를 현대 모비스는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예. 주더라도 2점슛을 줄 겁니다. 이정현. 과감한 돌파. 볼을 지켜냈습니다. 바깥쪽. 그런데 조한진 선수가 라인을 밟았군요. 네. 시간을 거의 다 쓰고 아마 픽게임을 진행할 것 같아요. 이정현. 왼쪽 돌파. 이정현 붙여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여기서 짧아집니다.
3초. 어, 시간 충분해요. 시간 충분해요. 6초. 5초. 아바리테 3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아...